우리 사이 좋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다가 그냥 이렇게 싸주잖아요, 추석이를. 그러면은 이 친구도 먹고 이 친구도 먹고 같이 먹어요. 이런 구경 언제 한번 해볼까요, 진짜? 이게 채널 운영하면서 재밌는 일을 많이 겪네, 진짜. 안녕하세요, 김군입니다. 저희 전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그 되게 산만한 가족들 있잖아요. 아, 농담이고. 자, 그분들 중에 우리 한크레님. 제가 듣기로는 2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어마어마한 친구인데, 바로 한크레입니다. 와. 아, 저좀 경이롭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. 아니, 일반적인 샴이랑 좀 느낌이 다른데. 아니, 어떻게 이런 친구가 나왔는지. 일단은 해치 언제쯤 하신 거죠? 네. 11월 21일 0시 18분. 아, 시간까지. 네, 딱. 엄청 디테일하네요. 야, 지금 나온 지가 그러면 7일 정도 된 거죠? 오늘로 한 48일, 49일 됐어요. 야, 일반적인 샴 생물들 보면 머리만 두 개인데, 얘는 완벽하게 지금 보니까 상체가 따로 돼 있거든요.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요, 제가. 뭐좀 특징 같은 거 있으시던가요? 따로 특징이라 할건 없고, 이 네. 친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.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. 20만 분의 1이라는데. 아무래도 상체가 두 개다 보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관련을 그게 엄청 세여서. 그리고 웬만한 샹크레들은 머리 두 개, 앞발 두 개, 이렇게.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슴 쪽까지 갈라지면서 앞다리까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. 아니, 밸런스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? 근데 상당히 건강해 보이긴 해요, 진짜 제가 봐도. 굉장히 건강해. 잘 먹고 잘 싸고. 제가 또 이렇게 대충 알아봤는데, 일단 샴으로 태어난 해물들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도 두 배로 소요된다고 들었거든요. 네, 얘도 엄청나게 많이 먹거나 그런가요, 혹시? 먹는 양은 일반 베이비들 개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아, 좀더 많이 먹긴 먹어요. 네, 싸는 거는 엄청 먹는 대로 싸는다고 보시면 돼요. 많이 싸는 건요. 정말 많이 싸요. 신진대사가 제가 두 배로 필요하다는 말이 맞구나, 그러면. 아, 저도 파충류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, 이런 크림 처음 봐서. 이거 핸들링 해도 되나요, 혹시? 네, 손에 살짝. 아, 그냥 안 올릴게요. 부담스러워서 못 올리겠어요. 혹시 태어날 때 이거 좀 알 같은 거 뭐 좀 크기가 좀 다르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, 혹시? 같이 나온 클러치메이트 알에서는 되게 건강하고 그냥 둘다 알이 건강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나왔던 알 같은 경우에는 좀 길쭉하고 산란일 다 되어가는데도 동백이체는 나왔는데 얘는 안 나오니까 논란을 해봤는데, 알안이 되게 꽉 차있고 새까맣다는 느낌? 그러니까 썩었다는 그런 느낌. 아, 뭐 죽은 줄 알았겠네, 자라면. 네, 그래가지고 손으로 입구만 살짝 벌려줘봤어요. 네, 이게 말 그대로 그 난치로 끊을 수 있는 만큼만. 그러니까 안에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. 처음에 이쪽 친구, 오른쪽 머리를 가진 친구가 먼저 머리 내밀었어요. 근데 5분 정도 기다려줬었는데 네.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알을 살짝만 더 벌려주니까 이 친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가 두 개가 갑자기 나와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겠네. 엄청 놀랐어요. 들어보니까 뭐지? 좀 특이한 행동이라든지 뭐 특이한 모습이라든지. 특이한 행동은 보면은 한 명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아, 오른쪽인가요, 혹시? 네, 이쪽 친구가 좀 그렇죠. 밥도 네. 좀 많이 먹고. 제가 보니까 지금 오른쪽 애가 계속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성격이 조금 더 약간 활발하다 해야 되나? 네.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밥도 훨씬 더 잘 먹고. 밥 먹는 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. 네네네. 혹시 왼쪽에 오른쪽에 다 따로 먹나요? 저는 한번 먹일 때 같이 먹이는 편인데, 아무래도 이 친구가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. 보여줄 수 있나요? 네네. 그게 거. 네. 와, 이 오른쪽 애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,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먹이고 나면 왼쪽에도 또 따로 먹여야 되는 건가요, 이제? 네. 이건 진짜 특이하네요. 둘이 사이 좋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다가 그냥 이렇게 싸주잖아요, 추석이를. 아. 그러면은 이 친구도 먹고 이 친구도 먹고 같이 먹어요. 이런 구경 언제 한번 해볼까요, 진짜? 이게 채널 운영하면서 재밌는 일을 많이 겪네, 진짜. 카톡. 나는 혹시 좀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생각나는 거 없어요, 이렇게? 한 이틀 정도 밤샌가? 설레어서 잠을 못 자셨구나. 설렜다기보다는 내가 이걸 살릴 수 있을까. 아, 혹시 애가 죽을까 봐 걱정돼서. 네, 밤새도록 그 해외 자료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고요. 아, 해외 포럼 같은 데 가서 그걸 계속 찾아보시고. 네, 엄청 많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살려보자. 아.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. 아, 좀 반복 스토리인데, 이거. 네, 정말 열심히.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케어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상 못 살아남았을 것 같거든요. 아, 초반에 행동장애가 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, 혹시? 처음 나왔을 때도 이렇게 건강하긴 건강했었는데 네. 아무래도 자료들을 다 찾아보면은 쌍둥은 오래 살지 못한다.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네, 쌍둥은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다.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. 또 앞발이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또 가슴까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소화기관도 또 따로 있을까 싶어서 또 피딩도 굉장히 조심했었고.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왼쪽 오른쪽에 보니까 공복을 느낀 게 다른가 보니까 소화기관이 따로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총 배설관 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게 장기들이 하나로 이어지고
사람 쪽에서도 좀 많이 특이한 케이스네요 보니까. 네. 야, 보시면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앞발이 보면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완전 다 따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, 심지어 얘는 레토럴도 이뻐요.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또 사실 무슨 말씀 같은 거 있어요?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, 네, 이게 인브리딩이나 아니면은 저희의 해칭 잘못으로 기형이 나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거 뭐 요즘 이래서 인브리딩이 문제다. 저도 이거 오면서 좀 자료 조사를 좀 했는데 인브리딩은 아니고, 네, 사람도 마찬가지로 20만 분의 1 확률로. 그쵸. 엄청 낮은 확률로 이제 세포 분열 문제로 이게 좀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일단은 인브리딩은 확실히 아니다. 확실히 아니고요. 네. 각자 다른 데서 데리고 온 개체고, 해칭 온도도 한 24도에서 25도. 아, 그런 오해가 좀 약간, 네, 있었군요, 사람들. 굉장히 그걸로 마음고생 좀 많이 하고. 아, 좀 속상하셨군요. 그런 사람들 그냥 다 차단받으시면 돼요, 그냥. 네, 어쨌든 좀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이런데, 그래도 개체 상태를 딱 보니까 진짜 얼마나 이렇게 좀 많은 관심과 진짜 케어를 통해가지고 이 샴푸를 가지고 50일 동안 생존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 거 보고 되게 열심히 하셨을 거라는 그런 딱 생각이 드네요, 보니까. 일단은 뭐 소중한 영상 촬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좀 오래오래 좀 잘 키우시고, 네,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진짜 다음에 또 올라와가지고. 네네, 언제든지. 네네,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상으로 파츄니토 김군이었고,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